저는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학했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 들어간 게 아니고요. 82년 추석 때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고대 신방과에 가겠다고 약속을 한 게 이제 5년 후에 지키게 되는데요. 그 약속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목수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죠. 일용직입니다. 월급이라는 게 없고, 일이 끝나면 이제 품삯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수시기 때문에 여름 내내 일하는 거를 추석 전날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두 달,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적게는 뭐 한 달치를 받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갖다 주시면 어머니가 그걸로 이제 그동안에 외상으로 쌀 팔고 뭐 이렇게 한 거를 외상값도 갖고 님 학비도 내고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가 저 때는 저한테도 좀 명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추석 전날 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날은 또 유쾌하게 술을 드시고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오십니다. 노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는데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들어오시면서 손에는 이제 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1년에 한 번씩 뭘 사오시는 날입니다. 아버지들 뭐 안 사오시잖아요. 뭐 손에 안 들고 다니시죠. 근데 그날은 손에 뭘 들고 오십니다. 거기에는 새로 새 양말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운이 좋으면 새 신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 추석은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흥겹고 기분 좋아하시는 날로 기억되고 새 양말이 생기는 날로 기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애정표현 잘 못하시잖아요. 전날은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까칠까칠한 턱으로 얼굴도 보여주시고 저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석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는데 전날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전날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셨고 술은 드셨지만 노래도 안 부르셨고 고개는 푹 숙이셨습니다. 허리도 공정하게 저를 안긴 안으셨습니다. 안으셔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 나갔고 양말도 한 켤레 못 사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셨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예. 아버지가 아들 껴안고 이제 우시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 뭐 이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양말도 못 사주고 부상님들 차례상에 차례도 못 차리겠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그런 뜻이야. 돈을 이제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돈을 주기도 한 분이 이제 어디 가버리신 겁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근데 아버지는 참 기가 막히셨겠죠. 근데 그때 이제 추석 전날이니까 막 TV에서는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 TV를 살짝 보시더니 만약에 아버지같이 이런 억울한 이야기가 언론에 좀이라도 나온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신경을 이해해준다면 원이 없겠다. 더불어 울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가 돼서 언론인이 돼서 네. 그래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때 이제 기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신문방송학과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시골 아이가 약속을 했죠. 고대 신방과에 가서 제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한 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전에는 아주 철없는 어떤 해맑고 막 철없고 이런 소년이거나 유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분명하게 목적이 생긴 그런 청년으로 커가는 시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 정문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는 모든 사람한테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었죠. 광주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광주는 제 말투에서 느끼셨겠지만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왕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았고 어린 나이에도 근데 그 사건이 빨갱이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제압하고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글로 이제 배워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전이막 열리고 비디오가 상영되고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제가 보기에 정당한 민주주의 요구였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민주화운동이라고 제 눈에 비춰졌고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였다고 판단됐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진압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은 도대체 뭐 했단 말인가. 그런 데에서 오는 엄청난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저 말에서도 금방 확인됐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관원들이 언론사마다 상주하고 있었고 상주하는 기관원들을 통해서 이제 데스크가 통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돈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총체적으로 부정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돈을 떼는데 목숨떼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언론은 목적을 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20살짜리 그 애된 청년이죠. 시골에서 막 세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휴방을 보고 있는데 그 질문 앞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긴 하지만 그때 그 20살 청년은 딱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안 보였어요. 불쌍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렇게 그때 저를 본다면 참 더 불쌍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 친구는 정말 처절하게 고민했습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그냥 저 열심히 해가지고 언론사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글 쓰면서 아버지께 그냥 용돈 드리고 네, 하는 그런 길이 하나가 저한테 보이고 또 하나의 길은 엎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질서를 한번 흔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면 언론인답게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는 시민의 요구가 또 실현되고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정답되고 정답되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분산부터 이거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 둘 중에 이제 근데 이 두 번째는 저한테는 전혀 생소한 거였고 두려운 거였었습니다. 다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했죠.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함께 합류했고 그 과정에서 결심을 했습니다.